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기업을 살펴볼 때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4분기의 실적 그리고 내년의 실적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은요. 삼성 SDI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좋은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앞으로 4분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의 영업이익이 무난하게 4천억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73만 원대에서 횡보 중인데요. 삼성 SDI 최근에는 목표 주가 13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 이 포인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MW향 전기차 배터리 판매 확대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원형 전지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삼성 SDI의 긍정적인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주를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려고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삼성 SDI 주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NFT 거래소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골프 예약권이나 이 게임 아이템 그리고 아이돌의 팬 아트를 디지털 자산화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NFT 거래소의 개발을 착수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플레이 투 언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 게임과 비욘드 코리아의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언론 측에서는 글로벌 스튜디오 경영 체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제2의 카카오 게임즈를 만들 것이다라고 함께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SK케미컬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화학 백신 그리고 화학과 백신 사업이 호실적을 이뤄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5,274억 원대로 현재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1,031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PS 매각으로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가 됐습니다. 상황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SK케미컬 앞으로의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친환경 소재 사업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미투온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5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6,000원대 아래 그리고 6,000원대 초반대였는데 벌써 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거래일 만에 주가가 20% 넘게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저평가된 소셜 카지노 메타버스 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투온의 자회사인 미투젠이 최근에 VR 카지노 게임을 직접 재산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 미투온에 대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미투젠이라는 이 자회사는 지분 가치만 현재 1,500억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토큰 이코노미가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현재도 저평가다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